바로 표고버섯 채소 잡채를 준비를 했어요. 맛있겠어요, 잡채. 맛있겠죠? 네. 잡채 그러면 또 당면 생각하시는구나. 네. 당면하죠. 네. 오늘 당면 없는 잡채. 아, 그래요? 네. 아, 그게 무슨 잡채예요, 당면이 없어. 잡채가요, 워낙 네. 석을 잡에 그 채소의 채, 아. 나물의 채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당면이 없는 잡채가 아. 궁중 음식에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일단은 표고버섯 넣어야 되는데요. 네. 왜냐면 저기는 궁중하고 좀 멀어서 이해를 못해. 우리는 딱 듣고 이해했는데 저기는 이해를 못해. 우리가 보통 아. 이해하세요. 네. 잡채에는 네. 말린 표고버섯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말린 표고버섯을 쓸 때는 어머님들이 이거 불리는데 조금 어떻게 불리나 고민하실 텐데 이게 네. 지금 밑동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갑부위가 지금 이 위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불리시면 훨씬 더 빠르게 불리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생각에 까꾸로 놓으면 더 잘 부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밑동 부분에 이렇게 주름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 주름 부분에 수분을 흡수하면 훨씬 더 빨리 짧은 시간에 불려지니까요. 어머님들 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해서 불리시고 예. 아, 나 시간이 없다 이럴 때는 이따가 설탕 조금만 뿌려주시면 네. 삼투압 때문에 훨씬 더 잘 불려지고요. 나 그래도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이럴 네. 경우에는 꼭 찬물에 담아서 네. 전자레인지에 30초만 가열하시면 완벽하게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시간 없으면 나가 사 먹어야지. 불려놓은 잡채 이렇게 네. 채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네. 밑둥은 좀 잘라놓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은 얼마나 불릴까요? 요거는 한 30분이면 금방 불려요. 30분. 그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어묵을 좀 넣었어요. 아. 왜냐하면 약간 요 표고버섯 식감하고 좀 네. 좋게 어묵을 넣었는데 어묵이 아무래도 생선살로 만든 튀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약간 미끄덩미끄덩 지방분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다가 약간 헹궈서 건져내시면 훨씬 더 어묵이 기름기 없게 쓰실 네. 수 있고요. 네. 뭐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가 쓰는 채소예요. 네, 양파도 양파, 있고 그다음에 희망도 피망, 색깔대로 색깔별로, 그렇죠? 그다음에 홍고추, 청고추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제 양념장 만들면 되는데 네. 양념장 제가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요 그냥 간장 이에요. 그냥 간장. 양조 간장. 네, 양조 네. 간장.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고기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맛술, 청주 말고 맛술로 좀 넣어주시고요. 네. 다진 마늘 좀 넣고요.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다진 파 넣었어요. 다진 마늘, 다진 파. 네. 네. 그다음에 요거 매실청 조금 넣었어요. 매실청. 제가 설탕을 좀 안 써서 네. 매실청 넣고요. 그다음에 네. 요거 참기름. 아. 참기름, 아, 참기름. 네. 그리고 요거 깨소금하고 소금에 약간은 이렇게 나중에 좀 집어넣으세요. 혹시 간이 모자르면 네. 다시 집어넣게. 그래서 이렇게 둥근 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이렇게 네. 달고 놓은 다음에요. 이것도 네. 궁중팬이잖아. 그쵸, 그쵸. 올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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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팬도 궁중팬. 네. 제가 요거 차례대로 넣을게요. 네. 일단 양파. 양파.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양파 볶을 때 양파의 향 때문에 표고버섯 향이 훨씬 더 짙게 아. 잘 올라오거든요.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같이 볶으면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저 향만 해도 좋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순서도 중요해요. 예. 그럼 순서를 지켜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네. 근데 장미아 씨는 잡채에 당면 있는 잡채 좋아하시죠? 저 보통 그걸 많이 먹고요. 그쵸, 많이 잡수시죠? 예. 근데 당면이 언제부터 우리가 당면 넣은 잡채 드셨는지 아세요? 그거를 우리가 다 모르지. 언제부터? 1900년도에요. 네. 아무래도 그때부터 이게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1919년에 황해도 사리원에 요 당면 공장이 생겼대요. 아. 그 이후부터 이렇게 잡채가 좀 대중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쪽 불고기에도 당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어묵 넣으시고요. 네. 네. 자, 어묵 넣고 어묵이 약간 좀 나도 부드러워진다. 이러면 여기다 뭘 넣으시냐 하면 예. 이제 양념장을 좀 넣어요. 아, 아까 만든 네, 거. 만든 양념장을. 네. 아니, 나 저기에 어묵 저렇게 들어가니까 네. 떡볶이 떡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 맞아요. 아, 만약에 댁에서 이거 해드실 때는 네. 우리 조랑이떡 있잖아요. 그거 네. 조금 해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중에 살 때는 궁중 떡볶이 늘 해먹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차례대로 빨간색, 네. 그다음에 초록색, 네. 색감이 네. 굉장히 이쁘죠. 네. 네. 그다음에 청고추, 홍고추, 청고추, 홍고추. 네. 자 이제 다 됐어요. 네.
볶기만 하면 돼. 아, 색깔도 좋아요. 이뻐. 그렇죠. 네. 색깔이 확 살아나네, 갑자기. 이렇게 잡수셔야 네. 아까 칼슘도 좋지만 이게 네. 좀 비타민도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근육에는 이렇게 골고루 네. 다 잡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강렬한 서양화를 한 편 보는 네. 듯한 갑자기 막 색깔이 탁 들어가니까 그런 저런 게 상위에 있으면 잔치상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쵸. 뭐 집에 당면이 좀 있다 그러면 넣으셔도 괜찮은데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당면이 없으니까 빼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네. 뭐 그냥 깨소금. 향이 여기까지 날라오니까 좋네. 네. 그러니까요. 약간의 소금으로 간하고 이런 네. 뜻이에요. 다 됐어요. 참, 우리 이보은 선생님은 정말 뚝딱 만드는데도 맛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요. 벌써 맛있게 보이는데. 원래 네. 요리 잘하는 사람 치고 뚝딱 만들지 미지근하게 만드는 사람. 왜 그래 보면. 네. 자, 다 됐습니다. 이 향이 시간에 가득해요 스튜디오에. 사실 좀 잡채라는 게 집에서 하기 약간 번거롭죠. 네, 좀 그럴 수도 있죠. 예, 좀 네. 하나하나 채치고 막 네. 재료가 맞아요. 한 그릇엔 들어가지만 네. 여러 가지 재료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놓고 이거 뭐 남았다 그러면 밥 위에다 올려서 잡수셔도 그렇죠? 되죠. 맞아요. 네, 밥 위에다 올려서 잡수시면 잡채밥처럼 또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저 표고버섯이 두부하고 잘 어울리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두부에는 칼슘 성분이 많은데요. 표고버섯에는 이제 아까 말린 표고버섯을 쓰셨잖아요. 말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 성분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표고버섯이라고 해서 모두 이제 비타민 D가 많지가 않거든요. 아, 그럼요. 원래 이제 표고버섯에는 에스고스테린이라는 이제 프로비타민, 비타민 전 성분이 있는데 이 프로비타민 성분이 햇빛을 받게 되면 이렇게 비타민 D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전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표고버섯을 음지에서 말리거나 아니면 건조기를 통해서 말린다고 해도 네. 네.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햇볕에 말린 이렇게 표고버섯을 쓰시는 게 좋고 네. 또 이제 생표고버섯은 그럼 먹으면 안 되느냐? 생표고버섯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시죠. 네. 그럴 때는 꼭 한번 이제 데칭물에 이렇게 끓이거나 또 이제 네. 익혀서 네. 섭취하시면 부작용도 줄이고 소화 장애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약간 짭조름한 향이 굉장히 가득하거든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아까 두부탕이 굉장히 담백하고 깊었다 그러면요. 그렇죠. 이 표고버섯 잡채는 약간 단짠이 약간 있으면서도 그 표고의 향이 있어서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지요. 네. 그리고 이 피망 때문에 네. 향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아삭아삭한 그 맛도 네. 좋고요. 밥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간도 정말 이렇게 반찬으로도 좋고 또 이렇게 아까 두부 이야기하셨는데 어묵에도 칼슘이 되게 많거든요. 이 아까 표고버섯 비타민 D가 어묵 속에 칼슘도 흡수를 촉진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궁합이 정말 좋은. 그리고 이게 같습니다. 표고버섯이 고혈압 환자한테도 좋아요. 네네. 표고버섯은 특별하게 이제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데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또 심근경색, 또 중풍.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고혈압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표고버섯 취하게 되면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표고버섯에는 그 세포벽 안에 보면 베타글루칸이라는 항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세포벽에 있어서 표고버섯 드실 때 잘게 씹어서 세포벽을 탁 찢어야 돼요. 네. 만약에 나는 그러기 싫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요리를 하실 때 이제 표고버섯을 잘라서 넣는데 저는 이제 요리 용구가 아니니까 효능만 생각하니까 네. 표고버섯을 갈아서 네, 생표고버섯도 믹서로 갈아서 네. 말린 표고버섯도 가루로 내서 요리에 넣게 되면 표고버섯 안에 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을 거의 네. 100% 네. 소화 흡수할 수 있겠습니다. 드시고요. 레시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예.